안녕하십니까? 동백꽃을 예배하고 계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. 동백꽃을 가꾸고 있는 매니아분들이 반가운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드디어 올 시즌 동백꽃이 맺기 시작했습니다. 여기 보시면 꽃망울이 이렇게 맺었죠. 양쪽에 두 송이가 올 겨울에 개화할 꽃송이가 되겠습니다. 중앙에 하나 서 있는 것은 이제 직진으로 성장할 그런 이제 신아지가 되겠고요. 자, 여기에는 또 이렇게 한 송이가 맺었네요. 여기에도 이렇게 두 송이가 맺었고요. 자, 이렇게 보시면 아주 짧은 가지에 이렇게 세 송이가 맺었죠. 가지 끝마다 올 겨울 흐르지게 필 그런 꽃송이가 이렇게 맺었습니다. 이렇게 화분화가 이제 시작되는 계절이 되었는데요. 여기 보시면 좌측은 이제 큰 송이가 맺었죠. 우측에는 조그맣게 이렇게 볼록하니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데 그것도 꽃눈입니다. 이 화분화가 한꺼번에 이렇게 동시에 맺는 게 아니고 1차, 2차, 3차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. 그래서 그 개화하는 기간이 먼저 이렇게 화분화가 된 큰 송이, 그 다음에 이렇게 2차 우측에 있는 가운데는 이제 직진으로 성장할 출하 정화가 되겠습니다. 우측에 입자로 사이에 있는 것 역시도 이제 가지로 성장할 눈이고요. 좌측 그 한 매대 아래에 있는 것도 이제 정화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꽃송이가 차등 있게 이렇게 맺는 것은 동백꽃 개화 시즌을 길게 볼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증빙이 되겠죠. 이 품종은 엘레강스 스플렌다라는 이제 그런 품종입니다. 제가 앞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소개해드린 그런 품종인데 저희 온실에 수백 품종의 전 세계 동백꽃을 제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. 물 주다가 문득 보니까 엘레강스 스플렌다가 가장 화분화가 도드라지게 크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보고 동백꽃 시즌이 이제 시작을 하는구나 이런 기쁜 마음에 영상을 켰습니다. 앞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여기저기에서 꽃송이들이 화분화를 하고 있는데요.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한나무에서 수십 송이가 지금 화분화를 했기 때문에 올 겨울 정말 저도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. 자, 잎은 중형에 잎 가장자리에 톱날처럼 이렇게 거치가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. 연분홍 바탕에 외변에 흰색 테두리가 들어가는 이제 밴드라고 그러죠. 또 이제 우리가 말할 때는 이제 복륜화라고도 하는데요. 캉캉치마처럼 꽃잎이 웨이브가 들어가는 그런 프릴화입니다. 엘레강스 스플렌다는. 그리고 꽃 중앙부에 화심부에 꽃수술이 마치 꽃잎처럼 발달을 한 그런 양상을 가진
그 패턴을 이제 페탈로이드라고 하는데요. 그런 페탈로이드가 아주 화려하게 발달한 그런 꽃이 바로 엘레강스 스플렌다가 되겠습니다. 엘레강스 시리즈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. 바로 이 꽃이 엘레강스 스플렌다가 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우리 위성도 발사에 성공을 했는데 이 꽃도 잘 앞으로 성장을 해서 이 화분화가 잘 되어서 올 겨울에 화려한 동백꽃을 감상하기를 기대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